안녕하세요. 코바늘 아나로입니다. 오늘은 이런 도라지꽃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우선 실을 손가락에 걸어서 사슬 3개, 링 안에 한 길, 긴뜨기, 사슬 포함해서 18개를 할 거예요. 2개, 3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했으면 이렇게 당겨서 여기 세 번째 사슬에, 처음에 우리 사슬했던 곳 세 번째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이 실은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고리를 만들어서요. 금방 우리 빼뜨기 했던 곳에 넣어서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해서 같은 곳에 넣고 빼뜨기. 그리고 옆에 코에도 빼뜨기. 빼뜨기 세 코. 이렇게 빼뜨기 세 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해서 또 같은 곳에 넣어서 또 빼뜨기 해주시고 여기도 옆으로 빼뜨기를 해서 세칸 이동. 세개 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또 같은 곳에 넣고 다시 또세칸 이동, 옆으로 세코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해서 또 같은 곳에 이렇게 이동해. 또 이동, 세 코, 옆으로 이동. 빼뜨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동해서 또 같은 곳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옆으로 또세칸 빼뜨기로 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여기에 6개가 나왔어요. 도라지 꽃잎이 6개예요. 이렇게 6개가 나왔으면 여기는 빼뜨기 한 개만 해주시고 여기 처음에는 긴뜨기 한번 해주세요. 긴뜨기 한 길, 긴뜨기 4개. 하나, 둘,
4개 해주시고, 독일 김때기, 이렇게 독일 김때기 한번 해서 피코 만들어주세요. 3개. 3개 해서 피코는 요 밑에 걸려있는 코에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그리고 두번 감아서 독일 김때기 한번 해주고, 여기는 한길 김때기 4개. 3개, 4개 해주고, 김때기 한번 해주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우리 빼뜨기 3개씩 해서 이동했던데, 중간에 두 번째 했던 두 번째 빼뜨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 이렇게 꽃잎이 나왔어요. 총 12개예요. 이렇게 독일 긴뜨기가 2개 들어갔고, 한길 긴뜨기가 8개, 긴뜨기가 2개. 그래서 한쪽에 6개씩, 둘레 6개씩, 그래서 12개. 꽃잎 하나에 12개에 독일 긴뜨기 2개, 한길 긴뜨기 4개, 긴뜨기 2개 해서 꽃잎이 하나 완성됐어요. 그럼 여기도 옆에도 똑같이 긴뜨기 1번, 한길 긴뜨기 4번, 하나, 둘, 셋, 네개 해주고, 다시 두번 감아서 독일 김뜨기 한번 해주고, 사슬 세개 해서 피코, 여기 걸려 있는 코에 이렇게 두코 잡아서 피코 해주고, 독일 김뜨기 한번 더. 한번더 해주고, 또 한길 긴뜨기 4개. 4개 해줬으면 긴뜨기 한 번. 그래서 또 하나, 둘, 셋, 세개 있는 중에서 하나, 두 번째 짧은뜨기로 연결. 이렇게 해서 꽃잎이 두개 나왔습니다. 또한번 감아서 긴뜨기. 계속 반복. 6개의 꽃잎을 다 똑같이 이렇게 떠주면 돼요. 한길 긴뜨기 하나, 둘, 네개 뜨고, 독일 김때기. 독일 김때기 한 번. 독일 김때기 한번 해주고, 사슬 세개 해주고, 여기 스컬을 걸려있는 코두 코를 잡아서 빼뜨기 피코 만들어주고, 독일 긴뜨기 한번더 해주고, 한길 긴뜨기 4개, 하나, 둘, 셋, 4개 해주고, 긴뜨기 한번 해주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코 하나, 둘, 세개 중에서 두 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요. 한결긴뜨기 네 개, 네 개. 네 개. 두길긴뜨기. 한 개. 피코. 사슬 세개 해서 이렇게 두코 잡아서 피코 만들고 다시 두길. 해주고 짤, 한결긴뜨기 네 개. 세 개. 네개 해주고, 긴뜨기 한번 해주고. 그래서 두 번째 코에 연결해주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네 개, 두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피코, 두길긴뜨기 한번 더. 한길긴뜨기 네 개. 세 개. 네 개. 긴뜨기 한 번. 또 여기 두 번째 코에 짧은 뜨기. 여기도 긴뜨기 한 번. 한길긴뜨기 네 번. 두 개, 세 개, 네 개, 두길긴뜨기 한 번, 사슬 세 개, 피코 만들어주고. 다시 두길긴뜨기 한 번, 한길긴뜨기 네 번. 실이 왜 이렇게 엉켰지? 두 개, 넷, 긴뜨기 한 번. 여기서는 짧은 뜨기. 매듭코 하나 해서요. 이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도라지 꽃잎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호빵. 뒤에 호빵 할 색깔로
하얀색으로 같이 똑같은 걸로 해도 되고요. 이쁜 색깔로 하시고 싶은 색깔로 해도 되고, 여기 뒤에 이렇게 코를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네개 해서 여기도 뒤에 보면 이렇게 코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잡아서 두 코씩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 했던데 중간에 코두 개씩 이렇게 있어요. 그거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우리 가운데 짧은뜨기 하나씩 해줬죠? 여기 이렇게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 해서 처음에 했던데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3개. 3개 해서 이 사슬에 4코씩 둘, 넷, 5개씩 한길긴뜨기. 3개, 4개, 5개. 하나, 둘, 셋, 다섯 개 옆으로 이동해서 다섯 개 했으면 빼뜨기. 이렇게 해서 호빵 만들 거예요, 뒤로. 여기는 세 코마다 하나씩 늘려주세요. 코 늘리기. 세개 떴으면 두 개.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도 한 개. 그러면 네 번째 코에는 두 개. 다시 한개 뜨고
한개 떴으면 네 번째 코에는 2개, 하나 뜨고, 네 번째 가서는 2코, 또 한코 뜨고, 네 번째 코에는 2개, 첫 번째 코에도 하나, 두 번째 코에도 1개, 세 번째 코에도 1개, 네 번째 코에는 2개, 하나, 1개, 여기도 1개, 2개. 여기는 빼뜨기. 하나, 둘, 셋. 셋 해서, 이번에는 네 코마다 하나씩 날려줄게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번째, 두 코. 여기서 피코 던 거랑 밑에 코랑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두면 예쁘긴 한데 수세미로 쓰면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는 두 코. 도코 해주고, 다시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도 하나, 두 번째도 1개, 세 번째도 1개.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가서 두코 늘려주는데요. 피코를 뜬데 해서 다시 같은 코에 하나 더 넣어주면은 하나, 둘, 셋, 넷. 한코더 여기는 다섯 번째는 두 코. 하나, 둘, 이거는 뭐 크게 정해진 코가 없으니까 이렇게 눌러봐서 이렇게 눌러서 딱 맞는 곳에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두 개, 넷,
코드. 돌리게 했으니까 여기는 두코 하나, 둘, 셋, 넷 했으면 여기는 두코 피코에 꼽아서 뒤에 코에 넣어서 똑같이 한 길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에는 두 개. 여기 넣어줘야 되는데 잊어먹었네요. 여기 두 개, 빼뜨기. 이렇게 도라지 꽃이 나왔어요. 이제 뒤로 호빵을 할 건데요. 뒷부분, 앞부분은 다 끝났고, 뒤에 이제 하나, 둘, 세개 해서 세 코마다 하나씩 줄여줄 거예요. 세개 했으면 반만 빼고, 반만 빼서 이렇게 하나, 둘, 세코 뜨고, 네 번째 코, 다섯 번째 코, 이렇게 반만 빼서, 이렇게 모아뜨기. 하나, 둘, 세코 했으면, 두 코만 빼주고, 옆에서 두 코만 빼서, 세 코가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니까요. 끝까지 한번 떠보세요. 여기서 끝까지 왔으면, 옆에 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세 개. 세개 해서 이번에는 두 코마다 하나씩 줄여줄 거예요. 두 코 떴으면 반만 빼고 같이 빼주고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는 이렇게 반만 빼고 네 번째도 반만 빼서 세코 같이 빼주고, 여기도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도 하나, 세 번째는 두 코만 빼주고, 네 번째도 두코 빼주고, 이렇게 세코 한꺼번에. 여기도 똑같이 되는 거니까요. 반복이니까. 두 코는 한 코에 하나씩 뜨고, 세 번째, 네 번째 코에는 반씩 빼서 세코 걸렸을 때 같이 빼주고 모아뜨기. 여기 첫 번째 코에 하나, 두 번째 코에도 하나, 세 번째 코에는 두 코만 빼주고 네 번째 코에도 두 코만 빼주고 같이 싹 빼주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와보세요. 여기도 끝까지 왔으면 빼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해주시고, 여기는 한코 뜨고, 두코 모았다. 한코 뜨고, 두 번째 코에는 두 코만 빼주고, 세 번째 코에도 두 코만 빼주고, 이렇게 모았다고. 한코 뜨고, 반만 빼고, 반만 빼서, 한코 떠주고, 두 번째 코에는 두 코만 빼고, 세 번째 코에도 두 코만 빼고, 이렇게 한 코, 두 코, 한 코, 두코 이렇게 한 코는 그냥 한 코에 하나 뜨고 두 번째 코에는 두 코만 빼고 세 번째 코도 두 코만 빼고 세코 한꺼번에 쏙 빼주고 한코 뜨고 두코 모았다기 이렇게 한코 뜨고 두코 모았다기 두코 모았다기 하나 뜨고 한개 뜨고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여기는 구멍이 애매하게 남았네요. 그럼 여기는 한길긴 뜨기로는 안될것 같고 짧은 뜨기로 메워줄게요. 사슬 하나에서 한코 건너 하나씩 하나 건너 하나씩 짧은 뜨기로 한코 건너 하나씩 빼뜨기 다시 사슬 하나 뜨고 한코 건너 한 개씩 여기도 빼뜨기 이렇게 해서 실을 여유 있게 잘라서요. 잘라서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여기 나머지 구멍은 이렇게 한 코씩 바늘로 한 코씩 걸어서 구멍을 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바늘은 내가 고리를 어디에 하겠다 하면 고리를 하고자 하는 방향의 바늘로 이 실을 빼서 여기 한 길긴뜨기 두개 사이에 코를 바늘을 넣으면 이렇게 두 코가 잡혀요. 그럼 거기다가 넣어서 열두 서너 개 적당하게 해서 긴걸 원하면은 더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매듭 구하고 나머지 실은 뒤로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도라지 꽃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